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상위 1% 이내 분들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꼭 부의 기준은 아니고 네. 그분들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전문가 이관복입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라는 책을 쓰신 유경선 작가님과 함께 유대인 교육과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훨씬 더 많은 제도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좀 많이 깊이 있는 얘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혹시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20년 차 직장맘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경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유대인 자녀교육에 답이 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둘째가 작년 만 13세 때 이 책을 썼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인식을 치룬 아이를 키울 만큼 키운 입장에서 썼는데 아, 혹시 내가 잘 키웠을까? 그 의구심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런 우수 민족의 교육 방법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제 아이들을 키운 그런 과정을 일종의 복기해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정말 유대인이 그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민족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네. 진짜 우수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유대인들은 뭔가 금융, 뭐 정치. 이쪽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문화, 뭐 스포츠도 있고,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세계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대인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훨씬 더 창의적인 인재로 어떤 글로벌 리더라든가 4차 산업을 주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은 사실 그 일부 분야가 아니에요. 단순히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웬만한 그 IT닷컴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또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계 금융 경제를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도 유대인이고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미국의 주요 방송사는 유대인이 창업하거나 지금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은 사실은 미국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범위가 어딘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유전학이라는 거 DNA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유대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만 그 자녀가 유대인인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핏줄이었고 두 번째는 개종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렇게 되면서 양부를 통해서 다 유대인의 자녀가 성립됐고 여전히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한 측에 있고 다른 한 측은 개종, 종교적 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하면은 저도 유대인의 그런 민족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꼭 핏줄을 근거로 한 민족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개종을 하면 그래서 실제 일본의 어떤 분은 유대교로 개종했고 또 남자분들이 왜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유대인과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실제 이제 그 자녀를 키우시고 만 13세에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나라 자녀 교육과 유대인 자녀 교육의 차이를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차이는 조기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공부 외에는 딴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심지어 저 아는 분은 그 외고를 통해 가지고 한의대에 입학시킨 우리 동네에 주민이 계신데 그분은 딸아이를 외고에 차로 이동할 때 입에 주먹밥을 넣어주셨대요. 이 정도거든요. 아, 근데 보통 많이 해요, 요즘 그렇게. 네, 많이 합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단 1초도 낭비하지 그쵸? 말고 공부에 쓰라라는 것이 우리나라라면 유대인은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굉장히 노동의 교육, 경제 교육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몸소 집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 5살부터 부모의 어떤 그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 가정의 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되면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게끔 물론 가정 내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밖에 나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은 오로지 공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경제활동이나 용돈교육이나 노동체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조기에 독립하는 게 유대인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고 이건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서와 토론의 민족인데 사실 한국도 독서 엄청나게 이제 권장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시간만 나면 자녀를 책을 읽게 하려고 하고 책에 뭐 Y 시리즈라든가 엄청난 그 전집들을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자녀 거실이나 책 그 방을 거의 책으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책을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같이 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같이 읽어요. 부모님이 자기 책을 읽는 거죠. 특히 토라나 탈무드 같은 건 평생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녀도 옆에서 공부하고 그 공부하면서 스스럼 없이 물어보는 거죠.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예시바라는 그런 도서관이나 그런 시나고스 이런 어디에서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토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유대인은 부를 추구하는 민족이에요. 한국은 왠지 그 뭐라고 할까 돈을 이렇게 너무 밝히면 좀 천박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산업공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왠지 이렇게 돈 내가 어디에서 난 돈을 벌고 싶어요 하면은 아 왠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없어요. 유대인은 돈이 선도 악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고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요. 죽을 때까지 자산관리를 하고 죽을 때까지 부를 추구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유대인이 아마 미국의 인구의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수백만밖에 안 되지만 200만인가? 그렇지만 미국의 기부액의 40%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 만 13세 자녀를 직접 되었을 때 이런 사실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 이걸 아시고 좀 변화하게 된 자녀 교육이 있나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식으로는 이미 성인을 치렀지만 한국식으로 보면 아직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교육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론 바뀐 것도 있어요. 아,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얘가 자립해서 독립해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아, 사교육에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얘가 나중에 독립하는데 시드머니라든가 종잣돈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론 이런 것도 바뀌었고요. 근데 어쩌면 제 스스로의 변화가 더 커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돈 버는데 관심 없어요라는 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공직자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돈?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삶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돈은 버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써야 된다. 예.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달라진 거 맞고, 아,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쵸. 은퇴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는 계속 추구하고 쫓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깨우친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깨우치시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근무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이 이제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커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좋은 학교 가서 명문대 나와서 정말 최고의 직업과 직장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오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 아이 교육은 저렇게 시켜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상위 1% 이내 분들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꼭 부의 기준은 아니고 네. 능력의 기준일 수도 있고 지식의 기준일 네. 수도 있고 기준은 너무 다양하지만 네. 하여간 상위 1%가 안 되죠. 300명이잖아요. 그쵸. 우리 인구는 5천만이고. 그런데 그분들처럼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건 마치 저한테 네. 왜 국회의원 안 하세요? 20년이나 일하면서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 자신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누굴 쫓기보다는 네. 그 아이가 본래 태어난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모님들 하시는 뭐 학원을 뭐 다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학교를 등교시키는 과정에 정말 다른 건 신경도 안 쓰도록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는 그런 엄청난 교육열들 이런 것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다른 이제 다르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는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순간순간 있죠. 직장맘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남들만큼 학원을 보내도 아 내가 이거 부족한 거 아닌가? 그쵸. 아 남들만큼 보내도 아 내가 혹시 신경을 덜 써서 애가 지금 이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예 사교육을 안 시켰지만 사교육을 조금 시키든 많이 시키든 엄마의 불안감은 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회한? 네. 회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이제 공부 또 책도 쓰시면서 많이 뭐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 바뀌신 건가요? 저는 다행히 저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네. 보통의 부모님하고는 조금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있었던 건 네. 제가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네. 과연 적정했냐. 네. 30년 전에 산 사람하고 아, 지금 그쵸. 세대에 태어난, 학원 세대에 태어난 네. 애랑 어떻게 동일시 하느냐, 그건 좀. 그쵸. 그건 무리고 그건 네. 문제가 있는 교육 방식이다라고 네. 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딸아이나 아들이 엄마 저 학원 가고 싶어 하면 저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 있는데 그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학원을 간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다 학원으로 버스 타고 가고 하는데 나는 이제 혼자 뭐 집으로 오거나 뭐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오는 뭐 그 자녀분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왜 저는 학원을 안 가죠? 묻는 거예요. 아 그때 약간 그 생각을 해서 아 올 게 왔구나. 이제 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제 제 스스로 살짝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수영아 네가 학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면 그럼 왜 학원에 가서 만나야 되니? 친구는 놀이를 하기 위한 거니까 딴 데서 만나도 되고 만약에 네가 그걸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함이라면 사실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주는 건 아니야. 공부는 네 스스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애 손을 잡고 영등포 제가 사는 곳 근처에 풀림문화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풀림문화센터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애를 데려가서 홈패션을 가르쳤어요. 3개월 코스짜리. 제일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를 딱, 근데 그 첫째 딸아이가 키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한 4, 5학년쯤? 그렇게 커 보이는 아이였는데, 개손을 잡고 이제 문화센터에 갔더니 원장님이 저를 보면서, 딸아이가 배울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홈패션을 배우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실은 얘가 배울 거라고 했더니 걔를 초등학교 4, 5학년으로 보신 것 같아요. 키가 커서. 그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더니 본인이 먼저 미싱을 이렇게 딱 돌려보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사실 미싱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래니까 그냥 했죠. 그냥 담담하게 했더니 수영아 이리 와 그러더니 너도 한번 밀어봐 해서 미싱을 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원장님한테 안심하고 맡겼죠. 그래서 그 일주일 뒤에 그 미싱을 사줬어요. 딸아이한테. 딸아이한테 사주고 그 딸아이가 한 세 달 과정에서 조그만 파우치부터 슬리퍼 그다음에 뭐 베개, 필로 여러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딸아이가 그 둘째 남동생을 챙기더라고요.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엄청 나가잖아요. 예. 네, 네. 무릎으로 막 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다 해지면 걔가 잘라서 재단해주고, 그리고 뭐 무릎을 해진 걸 뭐 기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그렇게 초등학교 보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딸아이한테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안 보냈는데, 그때 마침 그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음악 분야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전 사실 그 회사가 아직도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는 뭐냐면 딱 한 달이 악기예요. 자기 인생의 악기를 하나 골라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그래서 그 악기로 골라서 한 달 동안 딱 12회 가르쳐줘요. 그리고 12번째 강의 때는 연주회를 열어요. 그래서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12번을 통해서 이제 한 곡을 간단한 걸 연주하고 합주를 하거든요. 네. 그 악기 하시는 분들 모여서. 그래서 딸아이는 플룻을 그때 했어요. 플룻을 했고 그 플룻으로 한 달 마친 다음에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들어와서 2, 3학년 때부터 끝날 때까지 했죠. 네. 그때 사실은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왜 너는 피아노 학원 안 다니니? 왜 너는 플룻 레슨 안 받니? 왜냐하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상당 부분이 피아노 학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음정 박자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악기 레슨을 또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도를.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영이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엄마 자기는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왜 학원 안 다니니 레슨 안 받니라고 해서. 근데 결국 걔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그 유료 음악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악기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룻 같은 경우는 운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운지를 하는 그 그림하고 그 실제 연주하는 그 동영상을 뭐 6천 원 하면 한 곡을 한 달 동안 뭐 30회 다운로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믿게 됐죠. 근데 결정적인 건 학교의 도움이었어요. 뭐였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반에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공부 자기 할 만큼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영이가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에 많이 자부심? 아, 나는 학원을 안 다녀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지.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교육 철학을 일정 반영해서 좀 적용을 시킨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유대인은 사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매 눈으로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매 눈으로 딸아이의 달란트를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린 문화센터에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 아,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살면서 이 재봉을 이 미싱을 하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의식주의의 중요한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면 얘가 나중에 독립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했죠. 그러시군요. 유대인 자녀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뭔가 시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시사하는 건 전 사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교육.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거든요. 보통 중산층 가정은 1인당 100만 원. 아예 하나 기준인가요? 둘 기준인가요? 1인당. 1인당? 예, 예, 예. 애가 둘이다? 네. 한 달에 200만 원. 한 4, 5학년 어린이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네. 한 15년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2,400만 그쵸. 원 했을 때 그쵸. 15년이면 원금만 해도 3억이 돼요. 그쵸. 3억 가까이. 네, 네. 그러면 개인당 1억 5천이고 네. 한 15년 동안 그걸 이제 자산관리를 해서 불린다라고 네. 하면 지금 현재는 워낙 금리가 낮아서 77법칙까지 힘들다 하더라도 네. 아마 3억 원의 그 원금을 가지고 6, 7억? 또 모르죠. 약간의 네.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잘 어떤 투자나 관리를 하면 훨씬 그 이상의 분명히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근데 이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네. 달라요. 우리나라는 교과 중심의 사교육이잖아요. 입시. 영어. 네. 뭐 수학. 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선행학습이잖아요. 네, 그 선행학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걸 미리 당겨서 네. 한 번 더 공부해서 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는 그쵸. 것에 네.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은 그런 교과나 이런 거에 쏟아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자녀의 달란트를 찾는 거지 아 옆에 친구보다 뭐 수학 1점 더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처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뭔가 그 과외 활동, 방과후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하는 거랑 유대인이 하는 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성? 네. 혹은 미래 투자 가치성의 네.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수학을 뭐 1년 전에 한 번 더 배우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또 한 번 배우는 게 그 아이의 미래의 어떤 창의성이나 미래 가치에 얼마나 큰 어떤 투자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교육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가성비가 너무 낮다. 그렇죠. 네. 그,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대인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에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온 국민이 문제의식 갖고 있잖아요. 교육 문제, 사교육 비싸다.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의 정상화도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국회 차원에서는 왜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모두 각자의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 이기심을 제도로 제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기심에 대한 어떤 의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또 사회에 대한 보상,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체계가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그렇게 한다고 사회에서 그걸 제대로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교육 대열에 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교육 제도를 바꾸고 뭐 입시의 그 전형을 바꾸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더 없는 거네요. 근본적인 한계가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죠. 국민들의 어떤 사교육에 대한 혹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전체 바뀌지 않으면 네. 네, 제도 하나 바꾼다고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고 네. 우리 사회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함께 바뀌지 않으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대학에 대해서 너무 그 명문대를 가도 이제 좋은데 취업을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은 대기업에 가는 그런 게. 것도 있고 대학 진학률도 70%가 무너졌어요. 60% 후반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점점 더 하락하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공무원에 그렇게 목을 매겠어요? 왜 그 공시족들이 그렇게 많고 안정에 대한 갈망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무원을 하거나 또 고시를 본다거나 대기업에 가려고 한다라는 건 남보다 경쟁력
교육이 사실은 필요로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측면에서. 네, 이왕이면 좋은 대학. 그쵸, 그쵸. 이왕이면 좋은 스펙. 네. 이왕이면 다양한 언어. 네. 뭐 다양한 경험. 네. 뭐 이런 게 되겠죠.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결국은. 쉽지는 네.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유대인 그 중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그 유대인도 그 전쟁이 많잖아요. 네. 네. 많은데 거기는 자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해외 유학생들이 총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러.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전쟁이 나면 과연 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이제 총을 들고 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민족성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랄까요?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가요?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병역 기피라든가. 그쵸, 네, 특히 해외 원정 출산 논란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 나도 피하고 싶은데 그쵸, 예, 사회 지도층이 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몰린다라는 거잖아요. 조국으로 네, 가기 네, 위해서. 그쵸, 예, 그쵸, 예. 무엇이 다르냐. 근데 유대인은 이게 있었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던 네.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솔로몬이 있었던 유다 왕국이 네. 이제 망하고 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와 또 전쟁을 두 차례 네. 걸쳐서 하면서 당시 유대인의 3분의 2가량이 살해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네. 게토라는 그런 지역에서 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재산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네. 자신의 언어를 잃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2차 대전에 가서 보면은 그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네. 가스 중독시나 이런 데서 수 600만이 아마 살해되나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 인구의 절반이에요, 또.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은 이런 인종 자체가 그쵸. 절반씩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떤 참혹한 예,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이들은 더욱더 똘똘 뭉쳤던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 다음에 형제란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형제라고 하면 뭐 이촌이잖아요. 네, 형제는 그렇죠. 이촌이잖아요. 유대인한테 형제는 유대인이면 형제인 거예요. 이들에게 형제라는 의미는 그렇대요. 뭐 피를 나는 이촌 사촌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적 핍박 속에서 그 이방인 유대인이 어디 공동체로 낯선 곳에 오면 그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제를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네. 일자를 나누고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 그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대왕국 이후에 네. 2000년 만에 아마 1947년도인가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 조국이 위험하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공항 사건, 네. 공항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해가 지금의 네. 유대인을 강하게 만들었고 박해가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 하면 탈무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탈무드는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기본적으로 토라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스승이라고 랍비들이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랍비가 그거를 해석하고 주술해서 만들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규정되는 것들을 채우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탈무드는 뭐 1년 만에 만든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랜 시간에 의해서 그 수많은 랍비 스승들이 그걸 적고 정리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탈무드이고 유대인이라면 탈무드를 7년 반에 한 번씩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대요. 그 7년 반마다 읽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페이지짜리가 아니라 굉장한 양의 탈무드 책을 7년 반마다 한 번씩 읽어낸다라고 해요.
뭐 이제 탈무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을 계속한다. 수수께끼 같이. 네,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예요? 그 탈무드 책은 저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네. 아, 우리는 사실 정답을 찾는 그쵸.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뭘 물으면 답이 뭘까부터 생각하죠. 네, 정답은 뭘까? 네. 근데 세상에 실제 정답은 별로 살면서 그쵸. 아마 네. 작가님도 느꼈지만 별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네. 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맥락에 따라 맞아요. 다르고 네. 그 개인마다 또 다른 거예요. 입장이라는 게 네.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돈은 뭐 아껴 써라. 이렇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어부터 뭔가 읽는 책은 그 뭐랄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교과서에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지만 탈무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서 맥락에서 뭐든지 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근거를 대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탈무드가 보통의 책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답을 정해놓고 교육시키진 않거든요. 네. 우리는 답을 정해놓으니까 주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을 외우려고.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사고하는 과정의 그 논리라든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막 키워주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유대인의 그 탈무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뇌 교육? 뇌 운동? 교육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해요. 왜냐하면 뇌를 굉장히 생각을 유연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고는 적기 적소에 상대방 또 유대인은 그 왜 하브루타 방식이라 그래서 네. 토론식 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에서 저도 답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연한 뇌 운동을 하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7년 반마다 읽을 때마다 또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 내리는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 책에는 맨 마지막 장이 공란이래요. 아, 진짜요? 네, 자기만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각자 이제 탈무드가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각자 다르고, 네. 같은 사람도 있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예.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돌이켜보면. 예, 예, 예.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이제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좋은 습관이요? 네. 우선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어렸을 때는 한 살 전후에서 책을 읽어줘요. 베개머리 독서라고 네, 해서 네. 20분씩 책을 읽어주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책 많이 읽어주잖아요. 많이 읽어주죠. 그렇지만 네. 야근도 많고 그쵸, 회식도 있고 네. 하면은 건너뛰는 거죠. 그쵸. 근데 유대인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아이한테 책 읽는 게. 일신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마치 어떤 유대교의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은 자녀를 신의 선물이라고 여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신이 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이 의도한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첫돌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어주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살이 되면 애가 뭔가 집안일을 해야 돼요. 빨래 개든지 네. 물을 주든지 네. 그런 집안일을 참여하는 그런 어떤 노동 습관도 해야 네.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학년이 되면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에요. 용돈을 벌어야 돼요. 자신이 쓰고 싶거나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하려면 용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습관은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이 그 활약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약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보다 또 작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영어가 이제 필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면은 영어 없이도 사실은
크게 뭐 문제도 없고 필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정말 디아스포라라고 하나 다 퍼져가지고 하려면은 그들의 뭔가 외국어 교육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 어떤 특정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의 사촌 이런 형제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아마 한 600만,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나요? 그중에 한 600만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인구의 두세 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에요. 네. 미국 외에도 뭐 독일, 러시아 그런 유럽에 엄청나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다국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들은 형제 개념도 좀 독특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촌, 이촌이 네. 형제가 아니고 훨씬 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국제 캠프를 해요. 매년. 그런 캠프에 전 세계 아이들, 유대인 자녀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다문화, 다국어에 대해서 능숙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의 뭐 언니가 결혼을 했다. 그걸 이 언니의 남편이 독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영국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 사촌 언니네 가족은 아이는 이제 아빠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어머니는 뭐 영어를 사용하든 이스라엘어를 사용하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외국어식밖에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게 굉장히 슬픈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슬픔을 극복해서 굉장히 글로벌 민족이 되는 그런 자산의 역할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책에서 제가 이제 읽은 부분 중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실수를 하면 응원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뭐 잘못하고 하면 뭐 요즘은 많이 때리기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거예요? 그 사실 직장 마음은 아마 그런 거 엄청 느낄 거예요. 가서 딱 30분 애가 너무 예뻐요. 30분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는 엄마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랑 그죠? 하루 아침에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헤어져서 열 몇 시간에 엄마만의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쫄쫄쫄쫄 쫓아다니죠. 근데 엄마 아빠는 피곤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나를 반겨주는 그 아이 한 30분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일 가서 해야 할 일, 집안일 정리할 일 진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둘째라도 있어봐요. 24개월 미만의 둘째라도 있으면 계속 뭘 먹여야죠. 씻어야죠.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국 부모라면 애는 그저 관심을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는 뭐라고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짜증나죠. 그렇지만 또 표정은 또 감추려고 애쓰면 더 어색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마잘톱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마잘톱의 뜻은 축한단 말인 거예요. 애가 커볼 때도 마잘톱이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 실수가 그 아이가 실수를 해도 그게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사실 사람은 우리가 아이가 그 첫돌이 돼서 걸을 때 수만 번을 넘어지잖아요. 그거는 좌절이지 그 자체가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은 극복하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의 마잘톱이란 의미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애가 한번 뭔가를 잘못을 해도 그 자체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잃었으면 그 아이는 성공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격려하는 거. 그렇지만 그 뭔가 실수했다 그 실수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인체를 해하거나 아니면 공공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냥 단순히 마잘톱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시켜요. 그래서 공공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주거나 자신에 대한 안전 이런 어떤 그리고 뭐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네. 이런 그런 문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해요. 예. 무조건 뭐 잘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는 항상 뭐 함께 해주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이제 격려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 누구누구 최고, 네. 뭐 우리 누구누구 네. 최고야, 1등이야.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는다고 정말 힘이 솟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했을 때 날 놀리나? 지금 내가 혹시 의기소침할까 봐 엄마 아빠가 네. 저러나?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칭찬을 할 때 격려를 하고 그 이유를 댄대는 거예요. 너 이번에 지난번에 한 글짓기보다 이번에는 뭔가 표현력도 늘었고 소재도 엄청 잘했어. 정말 대단해. 뭔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근거와 이유에 기초해서 더 한 발 더 나간다는 거. 아, 이번엔 그러면은 뭐 다른 주제를 해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게 한국과는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칭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진짜 그 아이들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높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할 것 같아요. 네. 어느 날은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러다 어느 날은 막 화딱지를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어느 날은 네. 또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하고 하면은 네. 아이는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쵸. 뭔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저러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뭐 혼란스럽긴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조금 합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칭찬을 받는지 네. 왜 훈육을 받는지 그 아이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전제는 부모님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린 다음에 아이한테 다가간대요. 절대 자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봤으면 믿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 유대인들은 자식의 성공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명문대 가는 거, 정말 사자 직업 갖는 거, 돈을 엄청 버는 거 이런 게 출세고 자녀의 성공을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도 굉장히 유대교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라고 할까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부터 그냥 내가 유대인의 피를 받았지만 이게 또 유대교를 지키지만 굉장히 조금은 그쵸. 일상에서 네. 작게 네. 활동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대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유대인 종교를 중요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성공은 신이 나한테 부여한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신의 과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과업은 뭘까요? 그렇다면 신의 과업이요? 신의 과업은 신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고 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나한테 신이 기대하는 방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건 다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아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 나 좋은 직업 갖고 안정되게 살아야지. 네. 신이 그걸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은 그렇대잖아요. 전 세계 누구라도 그 정보의 접근성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네, 그게 구글의 목표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와이파이 같은 걸 굉장히 저개발 국가에다가 와이파이 풍선을 띄워가지고 누구나 다 정보의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벌룬 프로젝트인가? 그런 걸 시도하고 있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아마존의 창립자라든가 페이스북의 창립자 아니면 구글의 창립자가 유대인인 저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테슬라의 창립자 누구죠? 테슬라의 창립자도 아마 할아버지가 유대인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꿈꾸는 걸 봐요.
멀티플래너리 세상을 네. 나는 만들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행성에 네. 인류를 생존하기 위해서 인류를 그곳에 살 수 있게 하기 네. 위한 로켓이나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전기의 어떤 솔라시티라든가 이런 전기회사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다행성 우주사회를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이나 자신의 그런 꿈을 쫓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신의 과업에 참여한다라는 거와 아, 한국인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려면은 이게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신이 부여된 그 과업이 뭐 CEO,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 그 건물을 청소한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각 다 다르다는 거는 뭐 내가 CEO를 해도 정말 행복한 삶. 혹은 뭐 청소부를 해도 행복한 삶. 이게 성립이 돼야지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맨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맨시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맨시래요. 예. 근데 그 맨시가 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맨시는 청소부일 수도 있어요. 그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고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맨시인 거예요. 꼭 청소부가 아니더라도 학생에서도 맨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사 사회에서도 맨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위대한 사람만이 유대인의 어떤 꿈꾸는 그런 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도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의 삶을 관심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맨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맨시가 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내가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국회에 계시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진짜 상위 1% 0.1%가 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을 테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만 전문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일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바로 옆에서 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말 뭐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뭐 걱정 근심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워너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삶이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도 뭐 고충이 있고 또 힘든 게 있고 그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사실 보좌진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면은 365일 24시간 국회의원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다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0명 중에 243명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구가 없는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조차도 지역구를 갖길 원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 의원님조차도 지역구를 빨리 물색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길 원하는데 새벽에 조기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장, 약수터부터 시작을 해서 7시 반, 8시에는 조찬회의를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엔 코로나라서 그런 회의가 덜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면 조찬회의 해야 되고 10시부터 무슨 상임이나 토론회에 참여해야 되고 12시엔 또 오찬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2시부터는 또 행사나 본회의나 또 상임위에 또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게 일과가 끝나면 지역구로 가면은 또 장례식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엄청 힘드세요. 그래서 가끔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는 장면들을 네, 그렇죠. 기자들이 포착해서 네. 왜 조냐라고 그렇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새벽 5시에서 막 밤 11시까지 활동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도 편히 주무시냐 지역이 멀면 그 시간에 또 이동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새벽에 이동하시고 이러는 거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수백 킬로는 아닐더라도 100킬로 이상을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아산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람찬 만큼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할 때 이렇게 자는 모습이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네. 우리도 아마 어디 조금만 피곤한 일 갔다 와서 어디 뭐 교육 받아라 하면 대체로 잘 거려. 피곤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이 어떻게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지위, 뭐 학위, 뭐 돈, 자산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뭐 부러워할 만큼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 그런 공익적인 그런 또 헌법기관으로 그 법률이나 헌법에 부여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본인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잖아요. 사생활이 없고 가족과 생활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지역민을 만나면 7명은 다 민원을 부탁하세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네. 구청에서 막히고 네. 시청에서 막히고 뭐 부처에서 막힌 민원 네. 그나마 이건 나아요. 혹은 심지어 뭐 김영란법을 네. 위반하는 그런 네.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할 수 그런 것들을 표를 가진 유권자인데 거절하고 네. 또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달픈 삶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매우 힘든 삶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TV에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국회 와서 회의 참석하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쌈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쌈만 네, 하고.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야.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 우리가 삶의 성공의 모양을 했을 때 결국엔 행복한 삶인 거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돈 많으면 뭐 불행하면 그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맨시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청소부를 하든 뭐 대통령을 하든 뭐 회사에 다니든 그런 건 상관없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삶의 목적이 결국에는 그런 지위나 이런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주관적인 것들 정말 그런 데서 굉장히 평등하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네. 우리는 그 성공을 객관적으로만 너무 이제 측정하고 보니까 이제.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객관주의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정답에 익숙하고. 순위의 기기 좋아. 네. 네. 그리고 뭔가 그게 명확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재산의 가액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월급이라든가, 네. 차의 배기량이라든가, 네. 외제차냐, 국산. 네. 그 기준이 너무도 명확해요. 그리고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 기준이 나의 행복이라면 그쵸. 그럼 모두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면에서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야 내가 조금 네. 사는 사람이고 네. 뭐 제주도도 뭐 어떤 뭐 펜션 정도는 가야 그쵸. 내가 좀 사는 네. 사람이고 그런 나가줘야 그렇죠. 그런 기준이 획일적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준이 없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일부 행복하고 다수는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사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유대인 민족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디아스포라에서 다원화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다양한 삶이 인정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국토에서 거기서 수없이 뭐 옆집 사는 사람 같이 함께 살아왔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비교도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았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밖에 없어서 그렇고 네. 굉장히 과밀하기 때문인 것도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자원이 만약에 많다면 이렇게 사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사실은 하나의 수도의 인구의 4분의 1 혹은 네. 수도권까지 합치면 절반이 사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밀하고 인적 자원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 안 사주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대학보다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상고에 진학하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상고에 진학하면 아 은행원이 네. 되고 고졸부터 벌써 네. 돈을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은 그걸 기대하셨고 두 분 스스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책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애들한테 책을 많이 안 읽어줬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아, 책이 진짜 중요하다. 아, 이 지식 재산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유대인은 온 세상의 각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네. 4차 산업 혹은 뭐 데이터, 뭐 AR 어딜 봐도 유대인이 활약해요. 어느 분야를. 그래서 그 독자분들께서는 네. 한번 유대인을 내 개발을 위해서든 네. 내 자녀를 위해서든 네. 혹은 손주 교육을 위해서든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 책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라도 그게 꼭 자녀 교육서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하나 읽으시면 분명히 유대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게 랍비라고 해요. 노벨상 수상자보다 집안에서 랍비가 나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랍비를 숭상하는데 그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지혜는 세상의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은데 그 돌멩이를 허리 굽혀서 줍지를 않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유대인 책은 어디에나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데 그중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내 개발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 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대인 책의 저자로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문화센터를 데리고 가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뭐 하실 일들 어떤 계획과 국회에서 계시지만 뭐 그 안에서든 그 밖에서든 개인적인 뭐 계획 이런 것도 말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키운 것처럼 자녀들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이미 선택 아이들은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진로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저는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제3과 대해서는 지금 우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제3 보좌관에 대해서 보좌관 사관학교라는 그런 책을 쓰고 있어요.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사실 새로운 산자위라는 새로운 상임을 맡아서 에너지 정책이나 뭐 자동차 산업 뭐 아니면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어떤 공부 그것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보좌관이 되고 싶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랍비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랍비. 네. 아하,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테드가 있어요. 테드를 자주 보는데 그 테드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행복한 삶이 뭐냐. 네. 작가님은 행복한 삶이 뭐인 것 같아요?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행복한 삶은 제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충실하게 사는 거? 어,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행복한 삶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의 10배, 100배 성취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러니까 나만큼 성취하지 못한 그 후배나 동료래도 뭔가 그쵸.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래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왜 랍비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꺼이 보좌진을 키우고 또 보좌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걸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작가님의 이메일 주소는 유대인 자녀교육 답이 있다 책에 적혀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일을 보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이제 한 분씩 만나서 이제 걷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걷고 신청해서 하시면은 맛있는 점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유대인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